자, 인사를 하고 수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무리 지켰는데 12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시설사업 시행파트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어디까지 한묶음이냐? 142쪽까지가 한묶음입니다.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더 나가서는 143쪽, 144쪽, 145쪽 쭉 연결되어 이게 한묶음이거든요.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152쪽까지. 152쪽까지가 한묶음이다. 이렇게 해서 좀 연결해서 공부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28쪽 보면은 도시군계시설사업 뜻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로 1번 꼭 봐두세요. 도시군계시설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인가? 그렇죠. 거기다 똥합칩니다. 도시군계시설을 거기다 똥합칩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봐두시고, 그리고 그것은 무슨 사업의 하나냐? 도시군계획사업. 꼭 봐주십시오. 어디? 도시군계획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요? 도시군계획사업. 세 개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에 바로 나오잖아요. 2번에 나와 있죠. 도시군계획사업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꼭 봐두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표가 있죠. 그 사업의 시행 절차 밑에 보면 먼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하고 결정 옆에 딱 밑에 하나 쓰세요. 고시. 이렇게 고시 그 표에서 결정 밑에다 뭘 쓴다고? 고시. 이렇게 그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해놓고 몇 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는가?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수립할 때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군서 수립하고, 수립할 때는 재원, 조달계약, 보상계약을 포함해서 수립하며, 그때 수립할 때는 몇 단계, 몇 단계로 구분하냐?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죠.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하고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제 이 사업을 1단계 집행기로 정했다면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일단 시행자 나와야 되는데,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군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시행자를 지정해서 바로 사업을 하게 하는데 그때 그 자들을 비행정청이 시행자를 하죠. 그리고 이 시행자라면 실식을 잘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한 경우는 바로 작성해서 고시하고 나머지는 기타 시행자들은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때 결정권자 그 말 지워버렸어요. 결정권자 그 말 지우시고, 결정권자 그 말 주시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국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받는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실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수용권이 발동되어서 바로 이 사업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때 수용권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절차상 실시계 고시, 그리고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쳤다면 준공검사 받죠.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그 시도사, 대도시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그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그리고 그 자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검사 받지 않고 사업이 끝나면 마지막 공사료 공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돼요. 큰 줄기가 그렇습니다. 큰 줄기가. 자, 그래 이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겠는데 129쪽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길게 가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니까 약자로 국토계획법률이 합시다. 이 법의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기다 그랬고요.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행정청인 뭐 국토교통부장 이네들이 또 시도사 대도시 이네들이 이걸 만들어서 개별 도시의 토지하고 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해 나간다고 그랬죠. 이때 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할 때 도시하고 점치고 군이 나오면 이 도시는 행정구역 다섯 개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섯 개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제도 시를 내포합니다 그랬죠. 그 지역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명칭을 도시관리계획 8도 내에 있는 군 지역에서 만들면 군관리계획 이렇게 했죠. 자, 이 계획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것 정비할 것 보존할 것을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이 이건데 이 계획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결정할 때는 여섯 가지 사항을 결정해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 여섯 가지를 자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자 아실 겁니다. 약자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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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 지금 우리는 용도지역을 정리한 바 있고 용도지구도 정리한 바 있고 용도구역 개시수토 입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것을 하게 되고 있어요. 알겠죠? 바로 3번 그리고 오늘 5번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4번 내용은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바로 다른 법을 통해서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는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 도시개발법으로 간다. 알겠죠? 정비사업은 무슨 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으로 간다. 이렇게 흐름을 알아두세요. 자, 그래 오늘은 이걸 봅니다. 이때 3번이 뭐냐? 기반시설을 설치, 그 다음에 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계획이죠. 이때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 종류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그 종류는 5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한 기반시설 중에는 뭐 도로, 공원 이런 게 쫙 있죠. 뭐 시장, 공동구, 수도 등등 학교, 공원, 녹지 쭉 있죠. 아 그런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명칭과 그리고 그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가로 결정해 줘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예컨대 자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다. 이 안에 있다 기반시설 일정인 도로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그때 이 시설을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미리 도시군가로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서. 이때 결정할 때 막 결정할까요? 절차가 있을까요? 여기다 도로 설치할 장소다라고 결정할 때는 막 한다 절차가 있다? 절차. 그래 이 결정을 하기 앞서서 먼저 계획을 만드는데 만든다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건 구속적 계획으로서 이반이란 말 쓴다고 그랬죠? 이반. 뭐라고 한다고요? 이반. 이반할 때 그냥 또 막 이반합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다 도로를 입지시키는 것이 그 지역의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가라는 조사를 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그랬죠?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주민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죠. 이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될 때
공청회를 개최한다 안 한다. 둘 때 두 가지 중 하나죠. 한다 안 한다. 예, 둘 중에 하나. 오 좋았어요. 좋았어. 속으로 한다 그러시면 틀렸습니다. 자, 안 한다. 그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먼저 여기다 도를 입지시켜야 안을 만듭니다. 도시군갈기 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주요 내용만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바로 이방권자가 근무하는 청에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미리 큰 줄기를 잡아서 주요 내용만 줄여서 공고해요. 뭐 한다고요? 공고. 공고할 때 그 위치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라는 땅들 하고 도로의 그 설치라는 계획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을 자세히 보고 싶은 주민들은 우리 시청 민원실 아니면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라고 바로 공고를 하죠. 그리고 와서 볼 수 있는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열람을 하세요. 그리고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열람을 시켜요. 뭐 시킨다고요? 열람을 하려 갈 때에는 직접 가서 보는 대안을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주민은 그렇게 말하시면 틀렸어요. 주민등록증 없어도 눈을 들고 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가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때 날마다 와서 보게끔 하면 일 못하겠죠 공무원들. 그래서 열람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며칠 이상 열람시키면 끝이다. 14일 이상 이렇게. 그래 14일 이상이니까 그 기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14일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면 그 이상은 자유입니다. 아무튼 딱 기간을 정해놓고 열람을 하게 그럼 허용하죠. 와서 보세요 이겁니다. 오, 내 토지가 저 논밭이 있는데 여기다 무슨 도로를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더라고. 오, 바로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는 내 땅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데 다 포함된다. 쪼까 이게 아직 결정 안 났으니까 틀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그래서 내 땅 좀 빠지면 여기다 도로가에다 상가 하나 입지시켜서 좀 평생 이거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나름대로 합당한 의견서 내면 그걸 반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침해될 사회, 부당하게 침해될 사회를 미연에 구제를 해 주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열람 기간 내 개별적으로 주민들 의견서 작성해서 이방권자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이방권자, 이 주민한테 반입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이때 반입 여부는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끝난 날부터 며칠에 알려주게 돼 있느냐. 며칠일까요? 그렇죠. 맞았습니다. 60일. 60일에 반입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타다 하면 반영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다고 하면 반영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 청취 사익을 미연의 구제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익 구제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가에 있어서 행정서 무슨 일을 할 때 국방상 국가념 보장상 기배를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건 바로요 주민 의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군의 보안 기밀이 셀 수가 있거든. 그러면 적에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받을 수 없고 재산권도 보장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인 국방부 장관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이방권자는 그걸 반영해서 바로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적으로 합법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러한 사유하고 경미한 사항을 담아서 입안을 하려고 한다. 그 사익 침해가 거의 수반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입안한다. 이걸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대법적으로 이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를 이방권자께서 임의적으로 걸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 간과하고 그 다음 절차 걸쳐서 딱 결정 오셨다면 그 계획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위법한 도시군관력으로 결정난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장이다. 여기까지를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이 절차가 끝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 주민의 의견 청취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느냐. 공청회는 판을 깔아주는 절차거든요. 주민들이 막 와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겁니다.
그때 어느 지역에 지역에다 그 시에서 이용할 화장시설인 그걸 지금은 장사시라는데 그걸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한다. 그래서 주민들을 얻기 위해서 공천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때를 쳐서 날 쳐버리겠습니까? 때를 쳐서 날 쳐버리겠죠. 그래서 아예 판을 깔아주지 말자 해서 공천 예치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 그러나 비구속적 행정이요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 계획인 정책계획서에 불과한 광역 도시계획 수립 절차상 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상 주민과 관계 정보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공천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두 가지는. 그것은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구속력 처분성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지만 무슨 계획을 만들 때는 공청회 없다고요? 도시 군관리계획을 만든다. 위반한다. 그럴 때는 절차상 공청회 개최 없다. 이렇게 구분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절차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 뭐 듣느냐?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해할 것은 지방의 의원 청취는 바로 위반할 때 걸치는 거지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걸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 위반을 하고자 할 때에 이때 아무나 위반할 수 있습니까? 권자가 있습니까? 권자. 이거 다 아시죠? 그러면 이 시설과 관련해서 이 도시 군관리 위반할 때에 누가 위반하냐? 그 위반을 하게 되는 그 지역이 여기 도시인 특별시다, 광역시다, 특별자시다, 특별자치도다, 시다, 팔도돼 있는 군이다. 그때 위반을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의 땅이 특별시에 있으면 특별시장이 위반을 하는 것이고 광역시에 있으면 광역시장, 각각 그 지역 안에 있으면 그 장들이 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위반권자는 특시장 군수가 위반권자다. 아시죠? 서울특별시에서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욕대광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조광시에서 할 때는 광역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에서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사 알죠? 팔도되어 있는 시에서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위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잘 들어두셔야 돼요. 이때 위반을 하게 되는데 그건이 서울특별시 안에 이렇게 딱 존재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단도로 위반하는데 이 도로라는 것은 때로는 인접시까지 연결하는 문제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부천시까지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 때는 그쪽 장하고 이 친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장이 만나가지고 특별시장, 그 부천시장 만나가지고 위반할 자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좀 끝이죠. 그리고 둘이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야 그러면 공동으로 위반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경기도 땅입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땅이었습니다. 그래 이때 경기도에서 네가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서울특별 급이 같은데. 근데 해서 꼬마라고 해서 부채시가 네가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까지 지금 연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인 그런 두 개 큰 지자체인 시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다. 위반할 자를 지정 고시해 준다. 오 좋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면 그자가 하게 되죠. 그러하더라도 그자가 나오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군수가 자기 군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단도로 위반한데 이 군수도 나무 옆에 있는 인접 무슨 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때도 일단 이쪽 시장 만나죠. 협의해서 공동 위반,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하거나 아니면 바로 공동으로 위반하면 돼. 근데 문제는 협의가 이루지 않았어요. 그때는 여기가 같은 강원도다. 여기가 원주시 평창군이다. 그때는 이 도사님이 직접 위반한다. 위반할 자를 지정고시한다. 그렇습니다. 위반할 자를 지정고시해준다. 이렇게 하셔야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런 건에 대해서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건을 국가계획과 지금 관련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국가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거 이런 기반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도 위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누구도 위반할 수 있다고요?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그래, 결국 위반권자는 8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네들 이제 한 줄로 한번 써보자. 위반권자. 그러면 상급자부터 써준 게이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네들은 급이 같아요. 광역 자치단체니까. 약자로 이네들 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장, 시도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장, 군수가 있다. 이렇게. 위반권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반했습니다.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맞게 결정해야 아니면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협의하고 심의. 뭐라고요? 협의하고 심의. 자, 여기 보십시다. 이때 협의는 이 도로면 도로관리청장하고 무슨 공원이면 공원관리청장, 이네들을 관계행정기관장이라고 알겠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보고,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30일이면 답이 와요. 응답이 와야 된다. 법적으로 끝났어 이 절차. 그 다음에 심의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 어떤 조직에 심의에 붙이는가? 도시기원회. 뭐예요? 도시계획위원회. 무슨 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알겠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붙여요. 심의 끝났다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정하죠. 결정한다, 승인난다. 결정이란 말이 있어요. 비구속적격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 하급자들은 상급자 승인. 또 자기가 상급자가 수립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확정. 그래서 수립, 승인, 수립, 확정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위반하고 결정한다. 뭐라 한다고요? 위반하고 결정한다. 구속적격인 도시군가계획은 위반해서 결정한다. 알겠죠? 그리고 비구속적격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 확정, 공고, 열람. 수립, 승인, 송부, 공고, 열람 이렇게 되거든. 근데 바로 이것은 공고란 말 안 쓰고 고시. 뭐라고 한다고요? 고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고시. 고자가 알릴고 보여줘라. 고시. 그래, 고시하고 나서 우리가 고시된 내용이 어떻게 고시됐습니까? 봅시다 라고 우리 일반이 요구하면 열람을 시켜줘요. 이때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비구속적격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열람 기간 30일 이상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니까 바로 열람을 요구하면 언제든 열람을 제공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시엔 도시군관리계획 열람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여기에다 도로를 앞으로 설치를 하자라고 이런 절차 거쳐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논밭을 가지고 있고 뭐 임야를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라고 가져옵시다. 오, 여기 무슨 도로로 확정했다고? 내 땅이 그거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편입됐을까? 도면을 통해서 알고 싶어 죽겠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도면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것을 여기 봐요.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했던 이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만들어. 그때 무슨 도면에다 그걸 표시해 주냐? 지형도. 좋습니다. 뭐예요? 지형도. 오, 좋았어. 지형도. 지적도가 아니다. 지형도에다. 지형도에다가 바로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했던 이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으로서 만들어줍니다. 이걸 약자로 뭐라고 하냐? 지형도면. 이렇게. 지형도에다 표시해 준다. 지적도가 아니다. 꼭 기하시고. 그래, 이 지형도를 작성하죠. 여기 봐봐. 작성은 누가 하느냐? 위반을 했던 건 바로 이자도 위반권자 있죠. 위반권자가 다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작성. 작성해 가지고 바로 여기 보십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이 시장 중 대도시장이 있잖아요. 대도시장은 인구 몇만 명? 그래. 그래, 이 충청남도에는 천안시가 하나 있어요. 65만. 그리고 충청북도도 청주시 하나 있어요. 85만, 83만. 저 경상남도에도 창원시가 있어. 100만 넘었지만. 또 전라북도 전주시 65만. 이렇게 대도시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수원시장, 용인시장, 성남시장, 고양시장 엄청 많아요. 그래, 아무튼 그런 대도시장까지 이자들이 딱 이렇게 결정고시해가지고 그 지역명을 작성했다면 이네들은
작성하고 나서 이렇게 진에 대해 그 도면을 확장하니까 바로 알려주는 고시라게 돼요. 고시. 이렇게 고시를 한 날에 바로 이제 이렇게 표시해서 빨갛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도면에다가 표시해 줘요. 빨갛게. 이렇게 지용돼 있다가 이렇게 딱 표시해서 고시한 날 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한다 효력이? 고시한 날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이 발생해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이 발생해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이다. 이게 중요해요. 도시군관을 결정고시한 날 발생한다고 하면 들겠어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이 발생합니다. 작성한 날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8도 내에 있는 시장 중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다 그러면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자들하고 그 군수들은 작성만 할 수 있어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작성만 할 수 있습니다. 작성만 할 수 있고요. 바로 자기들이 도면으로서 확정고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세요. 대도시 아닌 시장과 군수는 이걸 누구한테 승인시장을 해서 승인고시를 받게 되느냐? 도사님한테. 알겠죠? 도사님한테 승인시장을 해서 승인고시는 도의사 해준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때 승인고시 해주는 도의사 승인시장이 들어오면 며칠 내 크게 차고 없으면 승인해 줄까요? 30일.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여기 보십시다. 여기요. 아까 도시 이거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했던 위반권자들 중 여기 똑같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까지는 자기들이 그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했다면 협의 심의를 쳐서 결정고시합니다. 지네들. 알겠죠? 교시는 그네들. 근데 여기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가 자기 시적했다, 군적했다, 이거 하겠다라고 계획을 위반했어. 위반했다면 최종 결정고시는 못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할까요? 도의사. 좋았어. 똑같아. 도의사.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도의사한테 결정 신청 좀 해,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도의사가 받아가지고 절차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해준다. 이렇게 흐름을 받으세요. 이걸 딱 이해해 두셔야 이제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정 고시를 했다. 여기저기 했다. 여기다도 공원 만들자. 광장 만들자. 도로 만들자라고 결정해 놨다 합시다. 여기도 뭐 공원 만들자. 각각 그 지자체에 이렇게 결정 고시하게 됐어. 결정 고시하게 됐다면 그 땅들을 들여다봤을 때 주로 개발된 땅에다 개발되어진 땅에다 결정 고시할까? 미개발진 땅에다 주로 할까? 미개발지, 논바, 야산 이런 것들이죠.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건물이 왕성하게 들어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공원 만들겠다, 도로 만들겠다 해서 결정하면 이 건물 다 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어때요? 잘못된 결정이죠. 그 부실 때 그냥 건물주가 부셔라 하겠어? 돈 달라고 하겠어? 돈 달라.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냈던 세 가지고 갖다 줘야 할 건데 그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민땅에다 주로 하는 거, 민땅. 그래, 논바 야산. 그래서 미리 이 구성에 있는 도시공으로 딱 결정고시합니다. 이렇게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부지를 이제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시설이다.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으로 결정된 시설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시설에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그 부지가 확정되면 그 부지에서는 건축물 건축허가 안 내집니다. 법적으로. 공작물 설치허가 안 내집니다.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를 하여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알겠죠? 개발행위를 제한합니다.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 동원해서 미리 찜을 해놨거든. 그래서 이 안에 편입된 땅주인들은 이렇게 결정 고시를 오늘 했다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바로 소유권 싹 뺏길까요? 그대로 소유권은 보유되고 있을까요? 법적으로. 보유되고 있다. 그대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그대로 행사하지만 다만 무엇은 못한다?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는 못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이렇게 결정 고시하게 되면 이 도시 군계획 시설비로 편입되어 버렸다 그러면 내 땅에서는 개발 못하거나
내가 논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말해야겠지. 어? 임야는 나무 심어서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만약 건물을 짓는 지목이 트인 토지가 있다면 이 지목이 트인 토지 이거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편입된 땅 지은 중 막대한 재산세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지목이 트인 토지 소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결정 고시돼가지고 이런 행위자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땅주인이 이걸 결정했던 결정권자들한테 야 너네들 때문에 내 땅 이렇게 해서 개발이 못하니까 돈 좀 주라 보상금 주라 이렇게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누가 있다고 그랬던가요? 없어. 그 정도 희생은 우리 모두가 다 감수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간접적 희생이요 그리고 계획에 따른 희생에 불과하니까 법적으로 손실보상해 주지 않고 우리가 법적으로 청구를 못한다. 그 정도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 여러분이 팔라고 사적으로 내놨다 합시다. 살려고 하는 사람 있을까? 별로 없을까? 별로 없어요. 사가지고 뭐해 이거. 여기다 뭐 3억을 내가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도 못 짓는데 뭐 하려고 거기다 묶어놓냐 말이에요. 어? 그쵸? 별로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결정 고시해놨다. 그러면 이 땅 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공원 만든다고 무슨 도로 설치한다고 내 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언제 사업을 집행할까 도로를 언제 그 개설을 하는 사업을 할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이 진행돼야 땅값 보상이 나올 건데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결정했던 이런 행정청들 즉각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단계를 나눠가지고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알려줘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그랬어. 이걸 수립해가지고 알려줘요. 언제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라고. 알겠죠? 이걸 공고라고 그래. 공고. 뭐라 한다? 공고.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공중한테 알려준다. 이걸 공고라고 그래.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을 하게 한 사업이냐?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사.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사.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사 뜻도 꼭 알아야 된다. 아까 읽었어. 도시군계획시설사가 뭐냐?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랬어요.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고자 수립되는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단계별 집행계획을 한다. 이렇게. 이해되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합니다. 이때 단계를 여기 봐봐요. 별이 무슨 별일까? 단계 할 때 일몰 단계는 아실 것이고 별이 무슨 별일까? 한자로 구분하다 별이에요. 뭐라고요? 구분하다 별.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 말은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단계는 몇 단계로 구분하느냐? 제1단계하고 그 다음에 제2단계로만 구분된다. 3단계는 없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몇 단계로 구분한다고요? 그래, 1단계하고 몇 단계요? 2단계. 3단계 있다 없다? 그래, 이건 없다. 알았어요. 그래,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단계는 몇 개로만 구분하냐? 2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점을 법에서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땅을 저 가지고 있었는데 저기다 뭐 하겠다고 지금 결정해놨어요. 절차 걸쳐가지고. 응? 그때 언제 사업을 하게 될까? 이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이걸 봐야 알 수 있는데 이 계획을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한참 후에 수립해서 알려주게 된다면 보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수술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보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이렇게 결정고시 했다면 이거 맞는데 그게 크게 시간 안 걸리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서 보여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시점은 3개월 이내다. 3개월이란 말 써도 되고 3월 이렇게 요즘은 개자를 많이 써요. 3개월 이내에 수립해줘라. 몇 개월이요? 3개월. 여기서 알아둘 거 여기 봐보세요. 이 단계별 집행을 수반다라고 할 때 3개월이라는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냐?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해서 3개월이에요. 언제부터요? 도시 군계획 시설로서 결정 고시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3개월. 알겠죠? 언제부터요? 다시 한번. 도시 군계획 시설로서 결정 고시했다. 결정 고시부터 3개월이지 효력 발생부터 3개월 금틀리겠습니다. 알겠죠? 효력 발생을 하고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도시 군가를 결정 고시할 때는 달라요. 그래서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효력 발생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결정 고시로부터 바로 3개월 이내 3월 이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가 있어? 이런 국토개법에 따라 이런 절차 걸쳐서 결정 고시할 때는 3개월인데 다른 법에 따라 이런 시설 부지가 의제돼서 결정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 도시 재생 그 거기 보면 법 있죠. 오른쪽 보면 도시 재생 활성화 및 그 지원 특별법 있고 도시 재정비 바로 특별법 있죠. 보고 계세요? 이 세 가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있죠. 이 세 가지 법에 의하여 결정이 의제됐다 그럴 때는 바로 몇 년 이내에 수립하면 된다고요? 2년 이내에 수립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 단계별 집행할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느냐. 이 계획에 따라 집어들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두 가지예요. 여기 봅시다.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중요한 것은 제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한테 보상하는 문제, 보상금. 그래서 보상금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겠다는 보상계획하고 그다음에 보상에서 땅값 다 지급하고 뭐 거기 건물 있다 또 나무가 있다면 그 값을 다 치르고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사업 비용이라 합니다. 그걸 재원이라고 해요. 사업 지원. 이 재원 조달을 이렇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는 몇 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하고 2단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3년이 되겠어요. 몇 년이 된다고요? 3년. 저렇게 결정해가지고 고시한 다음에 예산이 충분히 준비되었기에 저쪽 공원은 바로 3년에 사업을 해도 되겠다. 그때는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권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 공고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3년 해야 하겠다 그런 사업에 관한 내용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 공고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저 안에 편입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결정고시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해줬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공고를 해줬다면 내 땅에서는 몇 년의 사업을 집행해 나가기에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년. 그렇죠? 그런데 만약 저렇게 결정고시 놓고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 공고했는데 2단계 집행했다 집어넣어가지고 공고해 놨다 그러면 내 땅에서는 몇 년 후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어. 3년 후에. 몇 년 후에요? 3년. 그러면 3년 후는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할지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할지 10년 차 할지 15년 차 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방치한 부지를 수속합니다. 3단계 2단계 집행했다 집어다 가지고 3년 하겠다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방치된 그런 부지들이 수두룩해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야 너무 오랫동안 묶어놓으면은 그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20년 동안 저렇게 삽다 좀 방치하면 풀어줘버리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결정된 건 효력을 잃도록 해버리자 해서 실효규정을 두고 있어요. 몇십 년 지나까지 삽다 좀 방치해버리면 그래 20년이면 자동적으로 그냥 사라지도록 하자. 없던 걸로 하자. 미안하다. 이렇게 미안하다. 몇십 년이요? 20년. 작년에는 이게 함께 나왔어요. 작년에는 몇십 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몇십 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이 되든가 아까 효력 발생했던 것 아까 부지로 묶여버린 건축
공론을 설치 못하게 막는다고 했죠. 그 발생했던 효력을 일탈한다라는 시점은 언제다고요? 20년 이렇게. 이해됐죠? 20년. 그래 2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일탈 해서 부재에서 풀려버립니다. 부재에서. 자, 지금 그렇게 된 땅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수두룩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단계별 집행결과에 대해서 여기 보십시다. 애당초 단계별 집행만 할 때 2단계 집행했다 일단 집어넣어놨어. 3년에 하겠다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지자체 예산이 팍팍 들어왔어. 뭐 공단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방세 몽땅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3년에 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2단계 집행계획에 들어있는 건이라도 1단계로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도록 해서 야 특광 특특 시장수 너네들 지역에 두 개 계획서가 있는데 매년 이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가지고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건 1단계에다 포함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몇 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1단계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3년 이내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할 때는 누가 수립하냐? 저렇게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입안했던 자. 이방권자 8명 있었죠. 8명이 그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됩니다. 수립자는 이 계획을 수립자는 저 시설권에 대한 계획을 입안했던 이방권자가 하는 거예요. 이방권자가 수립을 하는데 이방권자 중에 보십시오. 저 위에 있는 6명 특광특특 시장에서 있잖아요. 6명은 자기들이 수립해서 자기가 공부했다 공고해요. 그런데 저 밑에 친구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 있죠. 이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는 이걸 위반할 때에 국토교통부장은 그 부지 이게 서울특별시에 있는 부지였다 그러면 자기가 이 단계별 집행을 수입해가지고 서울특별시한테 송부를 해줘요. 저 부산광역시에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자기가 집행을 수입해서 그 광역시한테 보내줘요. 송부한단 말이에요. 인천광역시에 있으면 그자한테 보내준 거예요.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에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단계별 집행을 수입해서 고리 보내줘요. 아무튼 각각의 지자체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네들이 받아서 공고를 해 나간다. 그래서 공고는 저 지자체장이 하는 거지 국장이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듯이요. 그리고 이 도사도 자기 도사나 있는 시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저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단계별 집행을 수입했다면 바로 지역민하고 가까이 있는 그 시장무서가 공고해 나가도록 그 분들한테 송부를 해주면 시장무서가 받아서 공고를 한다. 공고는 저 위에 있는 6명만 공고한다. 이것도 좀 생각해 두세요. 알겠죠? 6명만 공고한다. 이걸 흐름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아, 그 정도를 좀 봐두시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129페이지 있잖아요. 129페이지에서 그런 걸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서 130페이지 2번에 1번, 9번 해서 나와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제 진행한다. 그럴 때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다. 교권이요. 여기 보십시다.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있다면 몇 년에 사업을 시행할까? 오케이. 3년 이내에 시행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죠. 사업을 시행한다 이게 이제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겠는데 이걸 시행할 때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시행자가 나와야 되겠죠.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설이 나와야 되겠죠. 그 자가 나와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라 해요.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그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라고 한 친구는 누가 되느냐? 이 시행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사업에 필요한 엄청난 사업병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돈을 준비하는 자예요. 알겠죠? 그래 그 사업 시행자는 사업병호 부담자인데 이때 그 사업 시행자인 즉 바로 크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저 부지가 서울특별시 안에만 있다 그러면 서울특
특별시장이 시행자라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예산 가지고 그 시설이 뭐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 설치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도로면 도로 설치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시 있으면 특별시장이, 광역시 있으면 광역시장이, 아까 그 이방권자 있었잖아요. 원칙적 이방권자. 그렇죠? 그네들이 소속하고 있는 그 지자체 내에 있다면 그네들이 지자체 예산 가지고 말입니다. 시행자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명이 시행자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시행자 파트를 잘 봐주세요. 그런데 아까 그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가지고 딱 확정해놨다. 그럴 때는 그 관계 지자체에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시행자를 결정하겠죠.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같은 도, 관할구역 속에 있다. 그럴 때는 도의사가 직접 시행자 될까? 도의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고시 해줄까? 그렇죠. 그 시장군수 중 하나 찍어서 주겠죠. 만약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시행자권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서 고시하지요. 그걸 꼭 알아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보세요. 이 건을 바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하려고 그래. 그때는 국가 예산 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저 건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이 도사 하나 있는데 그때는 두 개 이상 시군에 걸쳐있는 그런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일 때는 도사가 시행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 이 자들을 묶어서 여기 봐봐. 얘네들 다 행정청에 뭐라 한다고요? 행정청.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하죠. 이 행정청이 시행자를 다시 줄여가지고 표현할 때 너무 길잖아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얘네들 다섯 명을 뭐라고 약자로 해요? 시도사.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시도사가 계시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계시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이 하게 될 때 저런 사업 할 때 엄청난 사업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사업 시행되다 그러면 지네들 사비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세금 냈던 것 예산 편성해서 할까요? 후자죠. 그렇죠? 이 세금 우리가 냈던 거 예산 편성에 쓰는데 이런 데다 다 쓰면 다른 데 쓸 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교육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예산 들어갈 것이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좀 아끼고 싶다. 그때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야 너네들 좀 사업해라. 그 대신 도로면 바로 50년 동안 통행을 너희들 받아먹고 다음에 기표해라. 이렇게 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민간이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 국장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건이었다면 국장한테 가요. 나를 시행자로 좀 지정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되죠? 그리고 이 자들이 원래 사업을 하게 됐다면 그 자한테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그래, 오케이. 너 해라. 라고 찍어주면 사업 시행자의 자기 법주로 부여돼요. 이때 여기 봅시다. 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낼 때에 공적 주체인 국정이 낸다. 여기 보세요.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제가 국정하면 공적 주체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공적 주체다 이거. 민간이 아니다. 순수 우리 민간이 아니다. 이 국은 국가, 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 공은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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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이거 알겠죠? 공사가 민간이에요? 아니면 공공주체예요? 공공주체. 이렇게. 앞으로 공법 공부할 때 국지공 하면 아 민간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공적주체다 이렇게 생각해. 이 국지공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낼 때는요. 그냥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서식이 있는데 그걸 출력받아 내면 돼요. 근데 순수 우리 민간이니 이렇게 민간인이 바로 이 시행자가 되어서 나가고 싶다 그때는 시행자 지정 신청을 낼 때에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 사업 대상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사업 대상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토지 면적을 이렇게 보세요. 3등 나눠. 하나, 둘, 이거 1, 2, 3 똑같아. 그때 3분의 3을 자기가 소유해야 돼요. 법적으로. 얼마를 소유 한다고요? 3분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자기가 3분의 1을 소유했다 합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 그냥 이렇게 10명 있다고 가정해. 한 명, 두 명, 10명. 이때 이 땅 주인의 동의서도 받았는데 얼마 이상을 받았냐? 2분의 3. 이렇게. 그래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왜 받도록 됐냐? 다음에 사업을 나올 때 이 땅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원활하게 하려고. 뭐 하려고? 원활하게 하려고. 그 무조건 이 사람들이 땅 못 넘기겠다 그러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지연되고 무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할 때 소유권 넘겨받기 좋게 야 땅 준다한테 가서 동의서 받아라. 그래 여러분 봐보세요. 이 민간인이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동의서를 받으러 왔어. 동의서? 그때 막 동의서 써주기 위해서 땅값을 원만하게 자기가 생각한 만큼 제시할 때 주겠어. 후자겠죠. 오, 이 시행자가 땅값을 이렇게 준다고? 여기 내 그 야산 좀 있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한 1억 정도 하겠다 했는데 이분이 2억 준다. 오,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0명 있다면 10명이 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봐버리자. 2억이 뭐야? 10억 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의 동의만 받으면 되냐? 2분의 3. 알겠죠? 얼마요? 2분의. 아까 그렇게 때를 쓰고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은 포기해버려라. 그리고 너 다음에 이제 시행자 돼가지고 사업하겠도록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되면 이네들 거 수용해버려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용. 뭐 해버려도 된다고요? 수용. 그네들 의사에 반해서 법적 절차 걸쳐가지고 그자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수용하는데 뺏어오면 된다. 보상처리라고 말이죠. 그래 이 순수 민간이 수용을 하게 될 때는 전체 다 수용한 거 아니죠. 보니까 극히 일부만 수용하죠. 그래 이렇게 면적의 3분의 3을 수용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시행자 지정 신청했더만 그래 네가 해라 찍어줬어. 그러면 그때 시행자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행정청이 아니 시행자다 이렇게 표현해. 약적으로 너무 길면 비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도 해요. 알겠죠? 그래 시험에서는 비행정청 그 말 잘 안 쓰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렇게 법 조문대로 내요. 이것도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래 이제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니까 행정청인 자도 나올 수가 있고 누구도 나올 수 있다. 비행정청인 자도 나올 수가 있구나. 이것까지 이해를 해두셔요. 이렇게 그래 이제 시행자가 결정 났다 합시다. 시행자 결정 났어. 그러면 그 시행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야 하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걸 실시계획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실시계획. 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요.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그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이 사업에 대한 뭘 작성한다고요? 실시계획을 작성이죠. 시행자라면 다 작성해요. 누가 작성한다 이걸? 시행자. 그 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시행자의 자격이 딱 확정됐다 그러면 그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냐? 오, 저기 도로면 도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도면과 서류를 만들겠죠. 이걸 도서라고 그래. 설계도서 짜고. 그 다음에 사업 자금이 100억 들어왔는데 100억 이렇게 조달하겠다. 자금 계획 짜고. 그 다음에 바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끝내겠다라는 사업 시간 적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집어넣어서 작성한 것을 뭐라 한다고요? 실시계획이라고 해. 알겠죠?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저게 농지가 있네요. 농지를 도로 만들다 고 만들려면 전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농지법에 걸쳐야 되는 농지법. 그들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또 준비하는 겁니다. 저기가 산지가 있다 야산. 그러면 산지를 전용해야 되는데 산지갑성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또 준비합니다. 저기 공원인데 공원에 있다 우리 시민들 와서 이용을 함에 있어서 화장실이 필요하겠다 하면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물. 그렇죠? 그들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싹 준비해. 여기 할 때 준비해가지고 딱 해서 이걸 이렇게 사업을 실시해도 되죠라고 결제를 받아야 돼. 결제를 받는다 이걸 인가 신청한다고 그래. 그래서 인가 받는다 이걸 결제받는다고 그래. 그래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무엇을 하느냐?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인가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느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 인가 신청을 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 저기 아까 여기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서 받을 때에 국장님한테 가서 받았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래.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국장한테 인가 신청해서 국장님께서 나를 시행으로 지정했는데 공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그 사업전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가는 겁니다. 그 밖의 시행자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 밖의 시행자들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그리고 대도시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업장이 서울특별시다 하면 특별시장, 광항시면 광항시장, 특별자치시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면 도우사, 특별자도사, 팔도면 팔도 도우사한테 간다. 근데 팔도 내에 있는 그 시중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다. 아까 청주시, 청원시, 뭐 청원시, 수원시. 그러면 도우사한테 갈 필요 없어. 대도시한테 가면 돼요. 이해 돼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인가하시니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인가 내주고 고시를 내줘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어마어마한 힘이 그 시행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돼요. 이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착수권도 인정되고요. 착수권도 인정되고 그리고 이 인가고시가 있게 됨으로써 그 사업에 필요한 그 도시군객시설사업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이 인정돼 버려요. 수용권이 법적으로 부여돼 버려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엄청 중요해. 뭐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된다고? 실시계. 뭐가 있어요? 실시계의 인가고시. 알겠죠? 그리고 봐봐요. 아까 이렇게 인가 신청받았던 인가권자께서 인가 내주연에 아까 여러 가지 서류 드렸죠. 농지전염 뭐 하겠다, 산역 하겠다, 뭐 건축. 그때 그쪽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 이거 이렇게 하려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렇게 내줘도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면 협의가 끝난 거예요. 협의 끝나가지고 딱 인가고시 받으면 아까 그런 것들 다 일괄적으로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어. 농지법상 농지전 허가 받은 건다. 산업상 산전 허가 받은 건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건다. 이걸 일괄 의제 처리한다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일괄 의제 처리를 해줘요. 절차의 간소화, 절차의 집중을 부여합니다. 그래 일괄 의제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건다,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건다, 산지법상 산지전용 허가 받은 본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절차의 간소화를 해줘. 무엇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른 법률에 따른 무엇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보세요. 우리 법 공부할 때 으로 본다 그러면 무엇으로 간주된다. 무엇으로 의제된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같은 말이란 거.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이런 것들을 받은 거 본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다. 이 인가권을 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본인이 시행자였다. 시도사, 대도시장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아까. 있었죠. 이때는 지네들 인가권을 쥐고 있으니까 인가 신청을 지네들한테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인가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아요. 그냥 지네들은 작성하고 고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계 인가 고시가 떨어졌던 실시계 고시가 떴던 이게 떨어져야 실시계 고시가 떨어져야 사업 착수권이 발동돼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수용권도 부여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됩니까요? 뭐또 부여된다고요? 수용권. 이제 수용권도 부여되니까 바로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들어가요. 이렇게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심차게 시행자들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개인 사업이에요? 법에 정한 계획 사업이고 공적 사업이겠어? 후자죠. 후자니까 그자가 행정청이 시행자든 비행정청이 시행자든 법조로 어마어마한 보호를 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떤 보호 규정을 두고 있냐? 여기 보십시오. 첫째, 바로 이 사업장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업장에다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사업을 하면 돈이 1조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큰 공원 조성 그러면 한 번에 하기 힘들잖아요. 또 이순환도를 뚫는다. 그때 이게 1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 그러면 한 번에 하면 힘들죠.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 분할해서 내년도 이 정도 분할해서 공원 조성 사업할 때 이렇게 분할해서 할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해요. 사업 시행 대상적을 두개 이상으로 분할 시행하도록 허용합니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도 그때그때 작성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을 포함해서 어떤 일 정도 되느냐. 이제 사업을 하려 한다. 그때 이 땅들이 수필지가 편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땅인지 시행령 어떻게 알겠어? 관리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 관리자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공적 정보를 보면 돼요. 여기에 있는 땅에 대한 토지 대장,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또 권리 관계는 바로 등기소에 가서 토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을 관계 서류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이런 관계 서류를 관청에 가서 이렇게 가서 보는 거예요. 열람. 가서 띄우는 거예요. 등초본을 발급 청구. 이런 것들을 발급 청구할 때 우리 민간인들이 순수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할 때는 행정 서비스를 내야 돼요. 고생했습니다. 이돈 가져가세요. 1,000원, 2,000원 내라고 하면 내야 돼, 법적으로. 근데 이 자들은 공적으로 계획적인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도 할때다 무료로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게 시행자 보호 규정이에요. 뭐다고요? 무료다. 이렇게 알겠죠? 무료다. 유료가 아니다. 이제 서류 다 떼가지고 열람해서, 어, 이 땅은 A 거구나. 어, 이거 B 거구나. 어, 이거 C 거구나. 어, D 거구나. 다 알아냈어. 그러면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때요? 야, 땅 보상처리 이렇게 하자라고 협상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네들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그네들한테 미리 사전에 통지합니다. 보냅니다. 여러 가지 등기 서류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송달했는데 이런 서류를 통해서 알아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 서류를 그네한테 송달했는데 등기물로 보낸 것을 직접 송달이라고 그래. 직접 송달이 이루어지면 끝난데 이네들이 수령을 안 해버려. 이사 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차를 안 받아요. 그래서 반송해버리네. 등기물을 찾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럴 때는 또 사업이 지연되니까 우리 법에서 야, 시행자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사유 소명해가지고 법원에다 신청해라. 그래서 법원에다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법원 게시판에다가 그 자기의 분할 서류를 딱 2주 이상 공개해서 그것다 공시하면 그걸 송달한 걸로 간주를 해주겠다.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뭐란다고요? 공시송달. 송달에 가름하여 직접 송달에 관하여 공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약자로 공시송달. 뭐란다고?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걸 공시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때 공시송달을 하게 될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행정청의 안시행자 아까 행정청의 안시행자가 공시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를 바로 사받으러 인가되었던 국장님이 계시고 시도사 대도시장 계셨죠. 그분들한테 미리 나 공시송달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라고 승인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바로 공시송달 가능합니다. 비행정청은 공시성과할 때못 받아야 된다고요? 승인 받아야 가능하다. 이 정도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이 안에 있는 그 땅들, 건축물,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 그 위에 있는 정착해 있는 물건 같은 감나 배나무, 이런 것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까지 싸게 해서 수용을 인정해버린다. 이게 중요해. 뭘 인정한다고요? 수용. 뭐 강제 사용도 가능하고요. 이게 핵심이죠. 이때 수용은 봐보세요. 행정청인 자만 할수 있을까?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할수 있을까? 그래. 행정청인 시행자 됐던, 행정청인 시행자가 됐던,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됐던 시행자 자기 있으면 보호를 해주니까 다 수용할 수 있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하고 일단 협의해가지고 협의 양도 받습니다.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시행자가. 근데 여기에서 다 반대해버렸다 하면 다 수용해도 돼요. 근데 아까 행정청의 안시행이 일단 자기가 3분의 1을 확보했잖아요. 또 2분의 3 동의 받아서 원만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몇명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네들 것만 수용을 하는 겁니다. 법적. 그렇죠? 자,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라 할 때 면적 계산할 때 여기 국가 땅, 지자체 땅 있다. 국유지 공유라는데 그 면적 빼고 사유지만 가지고 면적 계산을 3분의 1을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예. 국공유지는 어차피 이 나이들이 이 사업장한테 다음에 돈 받고 넘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여기 저 아까 도시 군가로 딱 결정할 때 공업 만들겠다라고 딱 결정했는데 그 안에 국공유지 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 너네들은 도시 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 매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약적으로 국공유지 처분제라고 해요. 그래서 시행제를 보여줍니다. 국공유지의 뭐 하고 있다고 처분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 제한을 위반해가지고요. 바로 국가가 지자체가 그걸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양도했다,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그 행위는 무효로 하겠다 해서 시행제를 보여줍니다. 뭐래 한다고요? 무효. 무효는 다시 원상복귀란 말이에요. 왜? 국가 지자체가 바로 도시 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해버리면 시행자가 사업할 때 또 사들여야 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어요. 법에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처분 제한도 가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5번. 이거 하고 쉬었다 하겠어요. 이 사업 시행자들 여기 보십시다. 저 사업장에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는 나무 땅이 시행자 봤을 때. 그걸 타인 토지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타인 토지. 이 타인 토지지만 그 타인 토지를 이 시행자가 사업을 준비 행위하기 위해서 조사 청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 타인 토지만 필요하다면 출입 등을 더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인 토지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시행자 보호기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보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사업을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 시행자는 중엄사를 신청해요. 중엄사는 누구한테 가느냐? 그 사업자가 가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가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사, 대도시장.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가 시행자였어. 지가 시행자였어. 저보다 더 높은 사람 국장이었어. 그러면 중엄사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이해되죠? 그네들이 아닌 민간인자, 행정청이 아닌자만 중공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지네들이 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마무리시해요. 그리고 아까 행정청에 앉아 갈 때는 중검사 받고 공사 마무리되면 공사하려고 공고했다 해서 마무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종결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타인 토지 출입 파트하고 수용 파트를 더 자세히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쉬었다 하죠.